저희 그리움은 그리운 우리의 소리를 표현하며 우리 소리, 음을 그린다는 의미로 창단된 팀입니다. 소리를 그린다. 정말 근사하다. 서로 다른 개성만큼이나 각기 다른 소리를 구사하며 우리 국악 알림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한 그리움. 국악인으로 살아가는 그녀들의 하루를 따라가 본다. 매일이요? 에이, 매일은 아니고요, 솔직히. 그냥 연습은 자주 하려고 노력은 하고요. 지금은 공연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있을 때는 매일 만나서 연습을 하려고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질환지교라 했던가. 지초와 난초처럼 향기롭고 맑은 사귐. 나를 알고 내 소리를 아는 동료들의 조언이야말로 보다 나은 소리를 연구하는 지름길. 소리의 연구야말로 국악인으로서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런데 소리를 공연하고 연구하고 이대로 국악인이 하는 일 끝? 아니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제가 배울 때는 또 국악이 대중적이지는 않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교과서 안에 국악이 또 많이 생겨나고 방과 후 수업에도 국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후배들을 양성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것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부분이 국악인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의상 체크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또 무대 가서 리허설도 해보고 무대 점검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바빠요. 여기는 이태원 거리. 다채로운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문화교류의 현장. 눈도 입도 마음도 즐거워지는 축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곳에서 그리움의 공연이 열린다 이 말씀. 둘, 셋, 파이팅! 졸려증이 있어요. 항상 떨어요. 떠는데 원래 좀 긴장감이 있어 이제 더 소리가 더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맙지만 함께한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소리와 소리가 만나 이뤄내는 애잔한 울림. 그야말로 찌르르르 전율이 흐른다. 하늘로 솟고 땅으로 퍼지는 소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에 충분하다. 예전에 공연을 했을 때 외국인 관객분들이 정말 많았던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연 때 옆에서 누군가 통역을 해주는 건 아니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저희의 소리에 웃고 박수치고 슬픈 소리도 있었는데 정말 막 슬퍼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공연에 몰입하는구나. 아, 우리가 남들에게 저런 걸 전해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동스럽고 보람스러웠던 것 같아요. 무대가 좋다. 단지 그 이유로 이제는 전부가 되어버린 그 이유만으로 숱한 가시밭길을 마다않고 달려왔나 보다. 그렇게 그들의 소리는 동양과 서양을 이어지고 과거와 현재를 공존케 한다. 공연 끝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쇼 섭섭하는데 좀 아쉽기도 하네요, 오늘은. Well, I especially like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dance. So I just saw the last part. So they have so much emotion when they play and when they dance. So yeah, I appreciate the Korean culture. 아, 오늘 공연이요? 아, 솔직히 이런 공연이 처음인데요. 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고 진짜 온몸이 찌릿찌릿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 생각은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성이나 됨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람부터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뭐 이런 큰 무대에 쓰거나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처신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성, 됨됨이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다들 아시겠지만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죠. 가장 예능감, 그게 제일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에 분명 쉽지 않을 터. 한번 걷기 시작하면 방향 전환도 쉬이 하지 못할 터.
그러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꾼이 되고자 하는 단단한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요구될 터이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한 구강여행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저희들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국악인으로서 보존되지 않고 사라진 우리 음악이 많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전통음악을 지키지 않으면 와우 이런 생각은 하기도 싫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현재 보존되어 있는 우리 전통음악을 끝까지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처럼요. 누가 국악을 지루하다 했는가? 누가 국악을 고루한 소리라 여기는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우리의 소리를 그려내고 지켜내는 이 젊은 국악인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